is from my Father. Jesus is my Savior. I am a child of God. 우리야, 소원이 되어주지 마.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어른들의 모임에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그 추상스럽고 귀찮게 생각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데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많이 데리고 오며 주위가 소란스러워서 예수님 말씀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쫓아내리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실까요? 성경에는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란 것은 먹고 사는 업인데 어린아이가 있어야 하나님이 먹고 사는 업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을 구하고 구멍가게를 하고 중소기업을 하고 대기업을 하고 그 이윤을 얻어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기업은 우리의 삶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오면 먹고 사는 터전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업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되고 산업이 일어나고 기업이 운영되려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인데 애들이 태어날 때 벌써 기업을 가슴에 안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어 울음소리가 끝이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의 웃는 소리가 끝이지 아니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기업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해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태의 열매는 거의 상급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 받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방학 전에 성적표를 받고 우등상을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졸업할 때 졸업장을 받고 상을 받으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특별한 공로를 세운 자는 관계기관이나 국가에서 상을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문에 놓고 아주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상을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빛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상장을 지폐에다가도 걸어놓기도 하고 상패를 문갑위에 얹어놓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곳에 두어서 자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상입니다. 인생에 상을 받는 것도 정했거든 하나님이 상을 주셔서 그 상을 가지고서 자랑스럽게 되고 빛나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아이가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상받은 인생이 되고 칭찬받고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잘 길러놓으면 여러분 어린아이는 여러분에게 상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린아이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장사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원수와 싸울 때 화살이 없으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살이 전통에 가득하면 그 화살로서 많은 원수를 격퇴하고 나라를 지키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많으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가정에서나 사회나 국가가 자녀들이 많고 어린이가 많으면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통에 화살 같아서 이 경쟁 많은 세상에서 어느 곳에 가나 경쟁에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온갖 면에서 오늘날은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지면 후진국이 되고 경쟁에서 이기면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리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사회, 국가에 자녀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큰 걱정을 하는 것은 어린애기를 안 낳기 때문에 우리 미래가 암담하다는 것입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니까 국제적인 경쟁력에 뒤지게 되고 나중에는 오히려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치 않는다고 했는데 자녀들이 많이 있어 훌륭하게 되면 경쟁사회에서 수치를 당치 않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할 수 있고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죄도 꾸지 않은 승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바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했는데 언제 헛됩니까? 자식이 없으면 아무리 집을 세워놔도 텅 빈 집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자식이 없으면 집을 지어놔도 헛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아무리 집이 명예, 권세, 돈, 부귀, 영화라는 성을 쌓아놓아도 그것을 이어갈 자식이 없으면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롭게 해서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이어갈 수 있는 자식이 없으면 헛된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도 자식이 있어야 지키는 효과가 있고 성도 자식들이 있어야 지키는 효과가 있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자녀가 있어야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를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위탁기업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자기 소유물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취급하며 학대하고 매로 때리고 어떤 때는 동반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물이 아닌데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형벌을 받을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는 위탁으로 맡겨놓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맡겨놓고 잘 키우라고 기업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린아이를 우리가 잘 가꾸지 못하면 기업도 빼앗기고 상급도 빼앗기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는 하나님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예수님, 아멘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은 가정예배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함께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71편 5절에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로다. 어떻게 어릴 때부터 신뢰합니까? 자기가 말을 배우자 말자 아버지 어머니와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는 어린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반드시 부모님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출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수주의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1회째는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애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6일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로 지키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꼭 손에 11조 들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내일을 위한 종자 씨앗을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는 교훈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가르쳐놓으면 자동적으로 11조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록펠라 어머니는 록펠라에게 어릴 때부터 반드시 용돈을 주면 그 중에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가르쳐준 것입니다. 록펠라는 한 평생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고 나중에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였던지 특별히 11조 계산하는 부서를 주어서 그 부서에서 11조를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적인 부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대로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므로 복받는 길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린아이에게 꼭꼭 가르치고 그 손에 11조를 들여서 직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복이 임하는 것을 반드시 믿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면 엄마, 아빠 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자동적으로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대화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어린아이 때부터 대화를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어린아이 때 기도를 배워놓으니까 평생토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반드시 이 세상 제 건너편에 천국이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당 가는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언제고 떠나게 되면 육신의 장막이 벗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보다 한 단계 높은 영적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슴속에 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물질적인 세계만 바라보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 세계 제 건너편에 물질 세계보다 더욱 향상되고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소망찬 천국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말씀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나오고 하늘나라를 어린아이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 필요한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있고 복받을 수 있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선물로 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요 신앙을 상속으로 주는 것이 어린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미국을 창설한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으며 16대 대통령 링컨은 통나무집에서 가난하게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어서 미국을 변화시킨 대통령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모신 것이 삶의 가장 위대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난다고 탄식합니다. 우리에게는 제아 자원이 없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 예수를 모신 어린아이들이 많이 생기면 석유 자원보다 제아 자원보다 더 큰 축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원이 되면 끝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위탁 기업이므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부모님은 열심을 다하여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계명을 외우게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광막하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올바르게 갈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온 세계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질지도 구우지 않은 민족으로 만들었습니까? 온 세계 중에 이스라엘만큼 명확한 계명을 가진 민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계명을 분명히 주었었습니다. 이 계명이 없는 다른 이방 민족들은 음란하고 방탕하고 속이고 허탄하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참이요 길이요 사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과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계명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로 106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잘 사는 길이요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외우도록 하고 늘 말해줘야 됩니다. 이게 네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인생 길이요 축복받는 길이요 성공하는 길인 것을 잊지 말아라. 꼭 계명을 가르치고는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했지만은 어느 집에 가정 신방을 가니까 어린아이 둘이 침대 앞에 십계명을 걸어놓고 어머니가 잘 때도 십계명을 크게 외우고 자고 아침에 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십계명부터 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 교회 학교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을 내가 눈여겨보았는데 두 사람이 다 훌륭하게 자라서 사회 지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명을 탈선시키는 자는 마귀요 계명을 어기면 죄가 되고 사망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는 길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는 길을 어기고 탈선을 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그렇게 하고 탈선해서 죄를 지으면 결국 멸망하고 만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은 철책과 같아서 철책을 뛰어넘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다치거나 죽을 수밖에 없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은 하나님의 길이요 어기는 것은 마귀가 유혹해서 어기는 길이요 계명은 살리는 길이요 계명을 어기는 것은 사망의 길을 뛰어넘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시자먼서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꿰는데 안 따르려면 마음속에 계명이 있어야 안 따르는 것입니다. 계명이 없으면 악한 자가 꿰을 때 이것을 거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계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나는 어길 수가 없다. 마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에게 계명은 반드시 하나님과 더불어 지켜야 되고 탈선하면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계명을 지켜야 하고 계명을 어기면 마귀의 손과 발에 묶여서 끌려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잠언서 1장 7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것이며 계명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요 죄의 결과인 지옥에 가는 것이며 여러분 그러므로 어린아이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도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며 계명을 버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며 잠언서 3장 1절로 2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하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계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장수하고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계명을 지켜서 그 길로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은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어렵지 않습니다. 계명이 가슴 속에 사귄이 되면은 언제나 그것이 발의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우리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으로 받았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을 우리가 등한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에 대한 범죄는 무겁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유괴한다거나 성폭행하다거나 살해한다거나 어린아이에게 상해를 끼치는 이러한 것은 국가법으로라도 엄하게 대처하고 벌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여러분 읍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읍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느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은 천사 한 사람을 그 어린아이에게 보내어서 돌보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어린아이의 생과 성장에 대해서 아버지께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면 어린아이를 책임진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반드시 그것을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박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 정신적인 학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숙한 말이라도 귀를 기울여 듣고 많이 칭찬해주고 많이 존경해주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와 사랑이 결핍한 어린아이는 육신의 비타민이 부족해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외받고 멸시와 천대받는 아이들은 세상에 필요한 채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속적이고 유해한 정보 매체를 따라간다든지 세상의 나쁜 곳에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귀하게 느낌을 받고 대화의 대상이 되어주면 세상에 빠져들어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유해 매체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시간을 내어서 어린아이를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반드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등산도 하고 낚시도 하고 운동, 여행 등 성장 과정에 마음에 많은 사진첩을 만들어 놓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도 부모를 기억하고 세상을 떠고 난 다음에도 부모를 기억하는 것은 마음속에 남은 추억의 사진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자식들이 집에 있을 때 자식들과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십시오. 등산도 하고 낚시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즐겁게 살았던 이것이 마음의 추억이 되어서 나중에 두고두고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부모님을 효도하게 만드는 길도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 주기는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일을 꼭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삶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죠. 어린이는 부모와 선생의 은행을 닮으려고 애를 씁니다. 집에서 자랄 때 어린아이는 6살 동안에 자기 인격이 다 완성됩니다. 6살 동안까지는 부모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말도 부모하는 말을 배우고 행동도 부모하는 행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경상도 사람이면 서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도 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부모의 말하는 것을 들어서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화교가 부모님들이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학교 다니면서도 중국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부모님이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여섯 살 때까지 인격의 근본이 완성되는데 여섯 살까지는 부모와 같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일 부모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는 학교 들어가면 선생님의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노애락 감정의 모델은 부모님이 심어주고 선생은 교육을 해서 지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이해와 동정과 사랑과 정의로운 롤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몰리해서 늘 비난하고 공격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파괴적인 말을 하면은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지 못하지요. 주먹을 들고 늘 싸우고 미워하고 부정을 행하고 이러면은 어린아이들에게 파괴적인 인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어린아이도 우리를 본받는 것이니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기르기에 사회와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가정도 국가도 내일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교회도 어린이 전도와 교육에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내일의 교회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없는 세상은 태양이 없는 지구와 같다라는 영국의 격언이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태양이 사라지고 어린아이들이 없어진다면 이 지구촌 이 세상은 멸망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 제국 붕괴의 가장 심각한 원인 중에 하나는 가정의 붕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마의 한 철학자는 로마가 무너져가는 마지막 황혼의 역사를 보면서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라고 호소하면서 신이시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주소서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기르기에 사회와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가정도 국가도 내일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되 어린아이가 없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되 어린아이가 없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어린아이가 없으면 헛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주신 기업이요 주님이 자랑스럽게 주신 상급인 어린아이를 많이 낳고 잘 길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